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분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이어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해 5월 노동계가 불안합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눈 감은 여성 노동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잘려나가고 지켜보던 동료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합니다. 급식 조리원과 회계 직원 등 5천 명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이 받는 정기상여의 절반만이라도 달라고 삭발로 호소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보는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육가족이 아니고 유령인, 지금도 유령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냥 상여금 없어도 돼. 공무원 노조도 가세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 차등지급제가 공무원 퇴출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는커녕 공무원 줄 세우기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연의 업무 보다가 실질적으로 자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그쪽으로 더 소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 돌아갈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5월 노동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